안녕하세요. 김민 선수입니다.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는데, 그동안 삼성에 있으면서 팬분들한테 성원에 보답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너무 아쉽습니다. 예. 또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, 새로운 팀 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린 선수가 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로 이적하게 된 심창민입니다. 이제 그때 이틀 전으로 돌아가면 딱 집에서 야구장을 오려고 집에서 나오는 찰나에 전화가 와가지고 소식을 들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.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구나. 그 순간에는 이렇게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기사가 딱 나오니까 이제 완벽하게 실감이 나면서 솔직히 많이 머릿속이 하얘졌었어요. 예,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다른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내일이나 뭐 저녁이나 연락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말로 표현 못하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. 아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. 투수 선배들 같은 경우는 기사 나오기 전에 연락을 드렸는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됐다. 뭐좀 그렇다 그냥 아쉽다 뭐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2010년도에 지명 받아서 2011년도부터 삼성 라이온즈에 뛰었는데 말 그대로 20대를 다 바친. 뭐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뭐 누구보다 이 팀을 위해 이 경상도 남자라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냥 묵묵하게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. 또 애정도 물론 누구보다 많고 팀에 자부심도 되게 많았고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헤어짐이 있어서 저도 되게 놀라고 팬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우셨겠지만 또 다시 어딘가에서 만날 수또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좀 좋은 기억만 많이 생각해 주시고 가서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좀 훈훈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보다 치열하게 삼성 라이온즈에서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 이제 저도 이제 새 팀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좋은 기억만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쉽게 안 나갈 때그샵 전이나 정말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네,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